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겔버보입니다. 겔버보. 네. 겔버보에 대해서 또 한다고 하면, 먼저 반려. VA가 생길 거고요. HA가 생길 거고, MA가 생길 겁니다. 이쪽에 X하고. 자, 그러면 이 부분을 나눠줍니다. 그래서 당연히도 VB가 있겠죠. 자, 이 정도에서 나눠준다고 하면, 여기서도 X, 여기서도 X, 여기서도 X.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. 반력 산정입니다. 먼저, C점의 힘 모멘트는, 자, 이쪽이 힌지입니다. 힌지이기 때문에, C점의 힘 모멘트 0입니다. 따라서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, 자, 시그마 그냥 MC는 MC, 그냥 MC는 0입니다. 즉 M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VB 곱하기 3 맞죠? 마이너스 VB 곱하기 3,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1.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의한 거예요. 이 부분, 이 부분 떼가지고 6km B. 그래서 이걸 제로로 하면 VB가 나오겠죠. 따라서 VB는 얼마? 2kN입니다. 또 시그마 FX는 0, 오른쪽 방향 플러스. 따라서 HA는 0입니다. 맞죠? 자,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. MA 여기에 2죠. 그러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4kN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 부분에 4kN 들어오죠. 따라서 시그마 FY는 0. 따라서 VA는 4kN이 됩니다. 4kN. 이거는 제로고요. 그러면 이 부분은 시그마 MA는 0. 따라서 반씩 만드니까 마이너스 MA 플러스 4520은 0. 따라서 MA는 20kN. 자, 시계 방향 반대, 반시계 방향이죠. 자, 지금 반력 산정입니다. VB, H 다 나왔죠. 이게 얼마? 2kN, 4kN, 20kN m 제로. 이제 전단력을 구하겠습니다. 전단력. 먼저 AC 구간입니다. AC 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? VX는 VA는 3이다. 올라가니까. 따라서 X가 0이면 VA죠. 4km. X가 5면 VC는 4. C에서 D 구간입니다. VX 좀 건드림 없죠? VA는 4. 즉 X가 0이면 VC는 4. X가 1이면 VD는 4. 자, B에서 D로 갑니다. VX는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2. 따라서 X가 0이다.
VB는 마이너스 2. X가 2 있다. VCD는 2. 2. 마이너스 2 킬로입니다. 힘 모멘트입니다. MX는 마이너스 MA 플러스 VAX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40X. 자, X가 0이다. MA는 마이너스 20 킬로뉴턴. MC는 오래 넣으면 제로 맞죠? 또 MX는 VAX죠. 4X. X가 2면 MC는 0. MD는 1이 들어가죠? 4. MX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VBX, EX. 따라서 MB는 0이 넣으면 0. MD는 1 넣으면 4. 전단력과 힘 모멘트. AC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, CD는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. 그렇다면,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. 이걸 쭉 연결시켜. 에스에프디 위로 4 0 4 쭉까지 4 4 4 4 가죠. 여기서 다시 내려오죠. 2. 자, 여기가 4 킬로 뉴턴 플러스 쭉 갑니다. 여기가 4 킬로 뉴턴, 2 킬로 뉴턴, 2 킬로 뉴턴 마이너스. 따라서 이 부분은 힘이 6이 들어갔죠. 6kN. 이게 SFD입니다. 자, BMD 상수압력이 1자로 가겠죠. C점에는 제로입니다. 여기는 얼마? 마이너스 20kN입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C는 0, A는 얼마? 4. 4까지 내렸습니다. 4. 다시 여기서 이렇게 0. 4kN 플러스. 이해하시겠네요? 자, 이 크기는 이거와 이까지 거리 곱입니다. 4 곱하기 5, 20. 이해하시겠나요? 자, 오늘 여러분들하고 갤버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2022년 5월 27일 안 병이었고요. The best or nothing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고맙습니다.